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, 여러분들.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도 맞대. 자, 이번 경기는 테란데 토스전, 토스트, 치토스. 자, 개노잼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. 와,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. 예. 원래 음이 있냐?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음 아니야? 이거 음이 있습니까, 원래? 자. 자,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라 했습니다. 이 티니 커맨드 누나 성대모사 해주세요, 이러시는데. 커맨드 누나는 굉장히 또 성대모사하기 어려운 그런 누나인데요. 왜냐면 굉장히 도도해. 예. 보시면 알겠죠? 표정이 굉장히 도도하고 여드름이 났어. 빨간 점 보이시죠? 여드름 난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포인트만 좀 짚어주면은 커맨드 누나 성대모사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커맨드 누나 성대모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세요, 여러분들. 커맨드 누나입니다. 커맨드? 커맨드? 감사합니다. 돌았네요, 이거. 야, 프롬 왜 이렇게 빨리 오냐? 이거 말 안 된다, 얘들아. 제가 커맨드 누나고 자시고, 이거, 프롬 왜 이렇게 빨리 와? 때려. 따따따따따따따따따. 어? 뭐하냐? 개여접이네, 생리바. 바보네요. 이거를 뭐 슈발 프로브 존나 빨리 정찰해놓고 아무것도 못했네. 거기 센터 게이트 뭐 사내부 앞마당 게이트 이런거 아니면은 쫄 필요 없습니다. 이거 사내부 정찰 빨리 한게 우리 손해예요. 자, 이티님 부끄러우면 누구 몫인가 이러시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긴거 여러분들 탓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잘못한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.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긴건 거울 보고 열심히 살아. 선질럿 선질인데, 선질인데 중요한 거는, 이티가 또 막을 만한 또 컨트롤도 보유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, 컨트롤로, 살리바 공격을 막아내는 거 보여주려하겠으면, 뭐하냐, 살리바? 방송 보냐? 뭐하냐, 살리바? 돌았네. 이티형은 자신감 넘치겠나, 이러시는데,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.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. 채팅러시 보세요. 아니, 이 사람 정치 보소?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. 아니, 나 이정 경기까지 깔끔했어, 이 새끼야! 지가 꼴려놓고 나한테 핑계대네, 이거. 어이가 자빠졌네. 자. 선해방. 상에 뭐 뛰었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. 렉 풀린 거 보죠. 지가 잘못한 건데 누가 봐도. 컨트롤이죠 이게? 이게 심시티고 이게 컨트롤이지. 질럿으로 아무것도 못하잖아. 이게 이티라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상대방이 잽도 안 돼요. 뭐 그냥 뭐 너는 뭐 노가리 뻗치지. 노가리 뻗큐. I want 노가리 버큐. 난 다른 사랑은 싫어. 나는 노가리 좋아. 노가리. 자, 중요한 건 사례 말 빌드를 볼 수 있는 SCB가 있다라는 거죠. SCB 들어가 볼까요? 아, 찍혔다. 뭐야 사례 봐. 모른 척 해준 건가? 자, 따라래. 사정거리 로보틱스 투 게이트. 이거는 좆밥 녀석. 이거 말고 이거 찍어. 이게 뭘 해도 막혀요. 프로토스가 저런 빌드인데 테라리 같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. 이득을 보면은 테란이 존나 사기인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뭐 시청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다 먼저 가져가면서 운영 들어가면은 상대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. 자,
죽으려고 했는데 에, 불쌍하니까 아 죽어준거지. 일단 쭉쭉 찍어 제끼면서 어 아빠 갈게요. 어차피 질러 넣기 때문에 지금 드라군 한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드라군 두 개 어, 뭐야 한 개가 아니네. 노바리 난 싫은데 행복한데 가만히 있지 말고 쪽고를 때려. 와 방금 봤어? 딜계산? 탱크로 톡치고 어, 시즌모드 탱크로 치니까 죽을 것 같다 라는 계산을 딱 한 다음에 에, 완벽하게 그렇게 플레이를 했죠. 자 이렇게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사냥의 빌드를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플레이를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에, 진짜 이거는 어,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정말 잘하는 것 같아. 나 왜 이렇게 잘하지? 난 싫은데 행복한데 노바리 자꾸 이 노래 왜 부르지? 아 원더우먼 컴백했더라고요. 원더걸스인가? 아, 원더우먼인가? 어, 하여튼 걔네 컴백했더라고. 어 이 티형은 비누랑 친했을 듯 이러시네요. 어, 비누랑 좀 친했지. 어, 비누로 많이 씻었으니까. 어. 하지만 이제 어, 바디워시를 그 다음부터 사랑하게 됐죠. 바디워시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군대에서. 원래 밖에서는 뭐 비누로 씻던 뭘로 씻던 씻으면 되는 거였는데 어,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바디워시가 얼마나 산뜻하고 행복한지 느끼게 되더라고요. 자, 원더우먼 컴백하면 안 된다고? 어. 야 원더우먼 영웅 아니냐 원더우먼은? 어 그 누가 컴백한데 그게. 자 이거 대박 사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얘들아. 아 나는 지금 되게 멍 때렸는데 뭐지? 어 되게 개매너다 이거. 멈춰도 되냐고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아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멈춰도 될까요? 라고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슈발놈이. 개자식이네 이거. 어. 자. 아니 고추라고 했는데 왜 고르라는 거지 이 새끼. 어 고추 같은 놈이네. 고추라고 했는데 고르라는 건 무슨 심보예요 여러분들. 예. 웃긴 놈이네. 어, 고추라고 했는데 고르를 해버렸네. 자 이거 서플 하나 더 짓고 떠날게요. 이거 사내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게이트가 두 개거든요? 왜 게이트가 두 개겠습니까 여러분들? 아 한번 생각을 해봐. 왜 게이트가 두 개일까? 이거는 멀티를 하나 더 했다는 거예요. 자 그렇다는 거 보겠습니까 여러분들? 어? 어? 뭘까? 타이밍 진출하면 사내발 막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. 자 갑니다. 네 랠리 포인트를 탱크에 찍어놓고요. 어, 아 렉 존나 걸리네 고추 녀석. 자 중요한 거는 사내망에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그죠? 네, 중요한 거는 ET가 나오는 지 타이밍 진출 타이밍이 굉장히 또 산뜻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사내망과 이런 전투 속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사내망이 저쪽 멀티를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가는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사내망의 그 답 없는 플레이라는 게. 왜냐면 지금 그쪽 드라군 보세요. 드라군 안녕. 드라군 안녕. 에, 지치죠? 아 이거 어떻게 막아? 아니 에, 지쳐야지 이거는. 네 사장님 답도 없죠. 벌초 들어가는 타이밍 기가 막혔고 사실 트리플이라는 거 확인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가 막혔죠. 어 자지 아 제제 지진 안 치네. GPP 칠 때는 슈발 잠시만 이렇게 채팅 존나 치더니 이 개자식이네 이거. 야 이럴 때 여러분들 에, 귓속말 딱 해주는 겁니다. 귓속말 이마 뭐 이거 아니야? 어 뭐지? 이거 아닌가?
뭐 존재 아 큐야? 어 니마 아 전적 보는 거였어 슈발 니마 뭐야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 빡종했네 빡종